여러분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세월호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각 5.18 민주광장에 나가면 시민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박지선 리포터 나가 있죠?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5년 전 이날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써 5주기를 맞았는데요.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제 기억엔 아직도 생생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 잊을 수도 없는 그날을 기억하며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 지금 또 세월호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전 4시 16분부터 시작된 세월호 추모제에 함께하기 위해 5.18 민주광장을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광주 시민 분향소를 시작으로 그 옆에 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 메시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4.16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가장 귀한 세상을 모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민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며 남겨둔 메시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는 또 추모 공연, 또 많은 시민분들에게 그날의 아픔을 같이 또 느끼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끔 이 추모 공연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뒤로는 또 우리 시민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이 노란 조끼를 입고 다 같이 또 그날을 기억하는 순례길을 또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시민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 굉장히 지금 다양한 공간과 부스들 그리고 또 이런 그날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져 있는 이런 전시 작품도 함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추모제를 기획하신 광주시민 상주 모임의 총 감독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보니까 이 추모제에 굉장히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이렇게 다양한 부스들이 조금 보여요. 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4월 4시 16분에는 지금 예술의 행동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키 워크숍 전시라든지 뭐 저항 카페 뭐 여기 보시면 분향소는 물론이고 다양한 세월호 관련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네. 아, 광주시민 상주 모임.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 천일 네. 순례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은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번 또 세월호 5주기 추모제를 또 준비하시는 마음도 조금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쩌다 보니 벌써 5년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로 우리 시민들을 만날까 이런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저희가 진상규명이나 이런 뭐 어떤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것들에서 계속 굉장히 마음이 다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진 건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기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서로 보여주고 공감하고 지지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스들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했어요. 공연도 그렇고요. 네네. 지금 또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네. 이렇게 또 함께해주고 계신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네.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주실 건지도 굉장히 또 궁금해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시민들은 가볍게 뭐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단다는 거 뭐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길에 나가서 피켓팅을 한다든지 뭐 어떤 광화문에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일상에서 노란 리본과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앞으로 더 큰 일들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특별수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고요. 또 팽목항의 기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책위를 꾸려서 지금 그런 활동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족도 뒤에 서서 언제 또는 또 앞으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것도 추모제로 찾아주시면 네네. 굉장히 좋겠네요. 네네, 그렇죠.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또 순례길을 떠난 시민들 외 쪽으로도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어릿한 우리 여학생 두 명이 있어서 제가 잠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저희는 허울주 성사학교 다원이라고 대안학교에서 왔어요. 아, 네. 아니, 어떻게 오늘 세월호 5주기 추모제에 함께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된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5주년 기념으로 시민 분향소를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시민 분향소를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이거 추모제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드는 생각이나
다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세월호 유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여기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의 마음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여기가 문화전당역이잖아요. 문화전당역에서 9시까지 진행을 해요. 9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모두 오셔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의 학생들을 보니까 저 또한 굉장히 뿌듯해지네요. 오늘 많이 힘써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 굉장히 지금 이 광주시민 분향소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찾아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7시부터는 또 이 추모 공연, 하늘꽃 공연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관계자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 7시부터 하늘꽃 공연 펼쳐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공연인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늘꽃 공연은 저희들이 세월호 2주기인데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원씩 후원을 해주셔서 제작비를 마련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덕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사의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용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회의감도 드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 또 다시 기억하고 또 진실을 밝히는데 저희들이 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네. 잠시 후 멋진 공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꼭 이곳으로 찾아주셔서 함께 따뜻한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그날을 기억하며 또 따뜻한 마음 이렇게 또 전달하고 또 그날을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일반 시민분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추모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 9시까지 이곳 추모제 행사 계속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월호 추모제 현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지금이라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9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5.18 민주광장으로 가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고 또 위로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분향소는 또 오늘 밤까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